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 해리 케인, 대안 쿨셉스키 3명의 프론트 라인이 2022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력을 지닌 3명의 선수로 데이터 전문 매체로부터 인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는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경기에서 아스톤빌라를 상대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아스톤빌라의 생각 이상으로 거칠고 강한 압박에 고전하면서 자칫 위기에 빠질 뻔도 했지만 역시 토트넘 핫스퍼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단 3번의 슈팅 찬스에서 3골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엄청난 골 결정 능력을 보여주면서 아스톤빌라를 격침시켰고 팀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으로 끌어올리는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해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 선수의 원맨쇼에 의해 나온 승리이기도 하지만 대한 쿨셉스키가 이날 경기에 두 번째 골을 넣었고 해리 케인 선수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등 토트넘 핫스퍼의 3톱 선수들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발휘해낸 경기였는데요. BBC 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 핫스퍼가 아스톤빌라와의 경기 전에 가졌던 6경기에서 21득점을 한 것이 57년 만에 최고의 득점력이라고 했었는데 확실히 이런 기록들은 손흥민, 해리 케인, 클루셉스키로 이어지는 토트넘 핫스퍼의 SKK 라인의 파괴력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었지만 축구 데이터 전문 매체인 스코카에서는 토트넘 핫스퍼의 3톱이 2022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팀으로 소개가 되면서 토트넘의 SKK 라인이 현시점 프리미어리그 최강의 공격 라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저녁 아스톤빌라에게 토트넘이 4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다음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매혹적인 전투에 입사인 안토니오 콘테의 부하들은 탑4 라이벌 팀인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미끄러지는 날 홈팀 아스톤빌라를 칼로 베어버렸다. 맨유와 아스날 둘 다 고전을 겪었고 각각 브라이튼과 에버튼을 상대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북런던의 라이벌 아스날이 한 경기를 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릴리 화이츠는 3점을 모두 획득하여 거너스를 제치고 4위로 뛰어올랐고 3점 차이를 벌렸다. 한편 레드데빌즈는 올 시즌 7경기를 남겨두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이에 낀 가운데 스퍼스에게 승점 6점 뒤진 7위를 달리고 있다. 사우샘튼에서 첫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통산 87골을 기록하게 되었다. 올 시즌만 해도 스퍼스의 영향력 있는 등번호 7번보다 더 많은 필드골을 넣은 선수는 없다. 사실 당신은 스퍼스의 포워드가 현재 잉글랜드 최상위 디비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선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적어도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빅2 밖에서는 말이다. 그리고 오늘 빌라파크에서 열린 대결에서 해리 케인은 두 번 어시스트하여 올 시즌 8도움째를 기록했다. 대안 클로셉스키는 또 다른 골을 만들어냈고 2022년에는 해리 케인만이 자신보다 더 많은 골을 만들어냈고 올해까지 해리 케인보다 손흥민만이 더 많은 골을 만들어냈다. 이를 종합하면 2022년 프리미어리그 골과 어시스트를 합산한 최다 득점 선수들은 모두 같은 팀에서 뛰고 있다. 해리 케인, 손흥민, 클로셉스키다. 라면서 스쿼카에서는 2022년 공격 포인트 1위가 해리 케인, 2위가 손흥민, 그리고 3위가 클루셉스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 토트넘 핫스퍼의 SKK 라인이 현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강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현재 토트넘 핫스퍼의 SKK 라인은 2022년 기준 해리 케인 선수가 8골 7도움, 손흥민 선수가 9골 4도움, 대한 클루셉스키 선수가 3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2022년에만 3명의 공격수가 무려 37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2022년에 총 14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경기의 SKK 라인이 최소한 한 건씩 이상은 터뜨렸다는 산술적 통계가 나오는데요. 사실 해리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원래 잘했던 선수들이고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끝난 선수라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놀랄만한 소식은 아닐 수도 있지만 2000년생 신입생 유망주 대안 크루셉스키가 단숨에 프리미어리그 3위의 공격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고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항상 고민이었던 해리 케인, 손흥민, 그 다음 공격수가 없다는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주는 대안 크루셉스키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